어르신들을 위한 경로 위안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한중문화관에서 2015 통일시대 시민묘실이 개최됐습니다. 인천시 중구 구민의 날 행사를 기념해 중구문화예술인협회가 정기작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제19회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내 각동 주민센터에서 경로 위안잔치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인천시 중구 관내 도원동과 율목동, 신흥동, 심포동과 북성동, 그리고 동인천동 등 6개 동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흥겨운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인천시 중구 관계자들도 함께 각 동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어르신들은 식사를 하며 다양한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또 동네에서 이렇게 봉사를 해갖고 그런 그 논제를 경로잔치를 이렇게 차려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마련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 위안잔치를 통해 경로 효친 사상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지난 13일 한중문화관, 3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통일시대 시민교실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첫 강사로 초청된 김도환 인천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중간 점검과 통일준비 현황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김영옥 새터민 강사가 초청돼 최근 북한의 실상 및 북한 문화의 이해란 주제로 북한의 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강의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북한의 문화와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2015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중구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제고됐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시 중구는 이달부터 지난 11일까지 한중문화관에서 중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가 높은 중구 문화예술인협회를 초청해 정기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중구를 사랑하는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다양성을 자랑하는 인천시 중구의 모습이 보입니다. 중구 문화예술인협회는 매년 정기 전시회를 통해 열정과 끈기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인천시 중구 작가들의 작품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인천시 중구 예술인들의 예술운을 가까이서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시 중구는 앞으로도 인천시 중구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통해 지역 문화 발전은 물론 수준 높은 전시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오늘 17일부터 18일 이틀 동안 한중문화관에서 한중문화관 관광축제가 개최됩니다. 아이심포니에타는 오는 10월 31일 오후 7시 복합문화공간 콘서트하우스에서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과 함께하는 재즈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늘 24일부터 25일까지 인천 아트플랫폼 시동 공연장에서 창단 5주년 기념으로 진행되는 특별 기획 공연 2015 레퍼토리 그레이코드 2 한정 초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오늘 18일 오후 1시 인천 청소년 수련관에서 제15회 인천 청소년 100일장이 개최됩니다. 참가 대상은 인천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생 2명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본문과 산문 등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오는 28일 오전 10시 중구청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제4회 중구 향토 특색 음식 발굴 견연 대회가 개최됩니다. 인천시 중구는 오는 20일 중구청 월디관에서 선창산업 지원자를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2일 기업체 사전 탐방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인 제2회 구인처 방문버스 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월미공원에서 제22회 월미 건강달리기 대회가 개최됩니다. 5km와 10km의 종목으로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31일 2시 중구문화회관에서 깊어가는 가을날, 내 인생의 힘이 되어주는 시라는 주제로
제3회 북콘서트가 개최됩니다. 북콘서트에서는 정호승 작가와 가수 안치환 씨 등이 출연할 예정입니다.